안녕하세요. 테오도르 렉의 꽃의 전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축제를 알고 계시나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그리고 이 곡의 배경이 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이 있습니다. 꽃의 전쟁은 니스 카니발 행사 중 꽃마차 퍼레이드를 말합니다. 꽃마차 행렬과 관객이 서로에게 꽃을 던지며 주고받는데, 이때 사용하는 꽃이 대략 10만 송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축제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렉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상하신 대로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악보를 보시면 부점 리듬과 오른손의 아르페지오 음향이 눈에 띄는데요. 꽃의 전쟁을 떠올리시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꽃잎을 던지며 흩뿌려지는 장면. 축제의 활기차고 화려한 꽃의 빛깔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꽃잎이 날리는 장면이 연상되시나요? 이 곡의 중요한 포인트는 마주르카 리듬입니다. 축제에 춤이 빠질 수 없겠죠? 작곡가는 템포 디 마주르카라고 곡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주르카 리듬을 기억해 주세요. 각 부분별로 악센트 또는 스타카티심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디 나오는지 볼까요? 4에서 8마디입니다. 두 번째 박을 강조하고 있고, 첫 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6마디에서는 스타카티심으로 두 번째 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마디에서 36마디는 오른손과 왼손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스타카티심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곡의 해석상 너무 날카롭지 않은 터치로 곡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또한 가지 포인트, 부점 리듬과 대조적인 레가토 음역입니다. 이러한 음역을 잘 치기 위해서 그룹핑을 해볼까요? 이렇게 모음 화음으로 그룹핑 해보고 빠르게 위치를 찾아 연결하면 되겠죠? 또 4마디에도 나오네요. 이때 손목과 팔의 도움도 필요하겠어요. 가는 방향으로 팔이 끌고 간다 생각하고 먼저 움직여줍니다. 그럼 스케일 유형은 어떻게 할까요? 39마디. 마찬가지로 손가락 번호대로 그루핑을 해볼게요. 모음 마음으로도 연습해 보세요. 꽃의 전쟁을 통해 멋진 니스 축제의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연주하세요.